근황 토크요. 좀 따로 근황을 전할 게 없는 게 아무것도 안 했어요. 진짜 아기새가 집에 있는데 내가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. 이게 가슴이 성형 목적이란 게 아니라 잘못된 걸 하다 보니까 절개가 여기도 절개라고 여기도 절개라고 여기도 절개를 했어요. 피주막인가 무슨 그 막을 다 걷어냈대요. 그래가지고 많이 아플 거라면서 피통을 엄청 오래 차고 있었거든요. 아기새가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아기새가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이 새끼가 동이가 있잖아요. 와 진짜 동이가 물어요. 이제 아기새가 이렇게 머리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서울을 주려면 화살 확 물어버리고 이러는 거예요. 그러고 와 이거 동이한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제 머리를 썼죠. 예 아기새야 저 동이 간식을 컴퓨터 책상 위에 갖다 줘봐 이래갖고 야 나 화장실 가야 되니까 내 옆에 온나 이래갖고 아기새를 불러놨어요. 그러고 내가 간식을 해갖고 동 먹어 이래갖고 탁 던져줘요. 그럼 탁 가요. 식탁 쪽으로 떼갖고 먹으러 가. 빨리 이렇게! 그래갖고, 빡! 이래갖고. 그럼 다 먹고, 뭐가 이상, 앙! 쳐다봐요, 얘가. 그러면은 이미 끝났는데 뭐 어떡할 거야. 그럼, 아이고, 또 화장실 가서 또, 이렇게 볼일 보고 또, 들어놓을 때 또 이렇게, 이렇게 또 들어놓아요. 그래갖고, 들어놓았는데,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. 그럼, 이 아기새야, 나 물 좀 둬. 이러면, 또 물을 또 갖고 갖다 주잖아요. 이렇게 또 세워줘야 되나. 그 또 같이 가게. 탁 던져주고 일로와 빨리 이렇게 와! 진짜 불쌍해. 아니 그리고 제일 황당했던 거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. 딱 3일째 됐는데 너무 아픈데 그날 아기새가 볼일이 있어가지고 지가 밖에 나가야 되는 낮에 나가야 되는데 내 혼자 집에 있어야 되는 거야. 동이랑 그때부터 공포감이 밀려오는 거예요. 아기새랑 있으면 아기새가 불러서 아기새가 끌어안고 자고 이러면 내 옆에 안 오니까. 근데 어머 딱 아기새가 없는 순간부터 내 소파를 점프해서 빡 올라오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. 공포심이 이렇게 통하지 이래갖고 근데 얘가 또 파고 들어와요. 일로 자꾸 이렇게 툭 치는 거예요. 손으로 이렇게 손이 이만하거든요. 툭 쳐요. 이렇게 놀아달라고. 아 그래갖고 내가 이 손으로 그래 이쁘다 이래갖고 또 이렇게 가자 이러고 툭 또 쳐요 이렇게. 와 진짜 죽다 살랐어요. 진짜 죽다 살랐어. 그 내가 이번에 가슴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병을 하나 얻었어요. 요실금. 그렇게 웃으면 세요. 살살 웃어요. 너무 많이 참아갖고 정말 너무 많이 참아갖고